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집트란 나라가 여러분 도대체 여기는 미라가 몇 개나 더 있는 걸까요? 이집트 사카라에서 2,500년 전 목관 100여 개를 추구와 발굴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경제 뉴스이고요. 이집트 관광 유물부는 14일 수도 카이로 인근의 기자주 기자라는 곳, 기자 피라미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대피라미드, 그죠? 이 사카라 유적지에서 2,500여 년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목관 100여 개를 추가로 발굴했다. 이 목관에는 미라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생겼나? 와, 이거 멋있다. 이 황금인가? 관광 유물부는 목관들이 12m 깊이의 지하 통로에서 발견됐고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 제26대 왕조. 예. 때 성직자 및 고위 관리들의 관들로 추정된다. 야, 그러면 뭐 유물들 나오겠네요, 그죠? 목관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새로 건설된 대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네. 관광 유물부는 이날 사카라 유적지에서 고대 조각상 약 40개와 장례용 가면들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장례용 가면들이 있는 거구나. 야, 신기합니다. 이집트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서 사카라 유적지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러분, 저기, 여기도 그런데, 여기 이집트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엄청 심했겠는데요? 그죠? 그죠? 여기 그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카이로 같은데? 그죠? 이집트에. 야, 이거 뭐, 타격이 크겠다. 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관광으로 유명한 데 모두가 타격이 엄청나죠?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관광 유물부는 9월 사카라에서 2,500여 년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관 27개를 공개했고 10월에는 고대 목관 59개를 발굴했다. 그래서 사카라는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계단 모양의 조세르 피라미드와 상형 문자가 새겨진 우나스 피라미드 등으로 유명한 유적지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발굴한 걸 지금 잠시 임시로 지금 그 전시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이집트에 새로운 목관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